캠핑에 짜라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3시간 넘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3시간을 넘게 지금 온 곳 여기가 어디냐,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리우 캠핑장입니다. 지금 오픈한 지 한 1년 정도 된 그런 신생 캠핑장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이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12m, 8m. 그래서 모든 사이트가 굉장히 크고, 물론 바로 옆에 이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이트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나마 완전 다닥다닥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피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어. 안 떨어졌다. 자, 이제 내릴 거야, 이거 하나씩. 자, 옆에다 놔. I can't wait. Life will teach me. Jumping out. I'm falling free. 자, 이리는 안 좋은 점. 이렇게 항상 텐트가 3개씩 돼야 돼. 짐이 좀 많아지는 건 좀 안 좋기는 해. 그래서 오늘은 일단 파이어 쉘터랑 이화지작 쇼배 오늘 첫 체결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도 이렇게 치려고, 다음 주에 가는 캠핑장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치려고 오늘 연습하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파이어 쉘터랑 쇼배랑 한번 오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게요. 아, 이거 왜 안 될까? 아, 됐다. 아, 올리면 안 돼. 너무 빨리 채졌다. 야, 이제 아빠가 선수가 했으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원래 마지막에 채운 거 아닌가? 아빠 엄마가 선수가 했으니까 그래. 너무 좋아. 이게 쇼크예요? 응. 엄마 한 번도 안 보여줬다며. 이거 봤던 거잖아. I was done.
everything evergreen. I won't pretend I ever found my way. I've made my healthy share of failed mistakes. Still learning to give and the take. But I'm seeing it. 잘 좀 찍어주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날씬하고 하얗게, 아름답게, 깜찍하게. 이번에 보듬에서 저희 짱 캠핑에 방수 전기요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 전기요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자, 이 보듬이라는 업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업체냐면 이 대한민국 매트 부분에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업체라고 합니다. 한일 의료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한일 의료기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듬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프리미엄 이 탄소 매트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저희가 한번 그리고 써보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협찬을 받아서 가져왔고요. 일단 부피 보면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저희가 일반 쓰는 그냥 일반 그 전기 매트랑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제가 이걸 열어봤을 때 저희가 한번 만져봤거든요. 만져봤는데 굉장히 두툼합니다. 두툼하고 일단 이 소질이나 이런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전기요를 쓰는 계절이 사실 사계절을 다 쓰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계절이 이제 추워지는 이 가을 겨울 이때일 것 같아요. 이 요를 이너텐트 안에서 많이 쓰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이너텐트 안에서 뭐 책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실내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많은데 거기에서 뭐 물을 마신다거나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이러면서 흘릴 때가 많아요. 근데 보듬에서 만든 전기 방수요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을 엎질른다든가 음료수를 엎질렀을 때 깨끗하게 닦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한번 물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입니다. 물로 지금 여기 한번 쏟아 볼게요. 오,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우와, 대박이다. 오, 이거 봐, 대박이지. 우와.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그냥 안 떨어진 거는 툭툭 털면 될 것 같아요. 와. 자, 이렇게 툭툭 털면 닦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와, 확실히 방수 잘 되네. 오, 너도 해봐. 네가 쏟아야 되니까 주로. 네가 쏟는 역할을 하겠지? 주로 많이 쏟을 것 같은 우리 아들이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와, 물 다 그대로 내려가지. 방수 제대로 된다, 그렇지? 와, 와, 이거 봐, 내려가는 거 봐. 와, 물 다 내려왔어. 또 이거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털어내면 이제 방수 다 된 거죠 이제. 자, 그러고 휴지로 한번 닦아봐. 휴지나 걸레 같은 거로 원래 이렇게 행주 같은 거로 닦으면 이제 다 없어졌지. 어때? 다 없어졌지? 네. 오, 신기하다, 그치? 이거 야외에서 쓰기는 와 진짜 완전 하나도 없어. 말랐어, 완전 말랐어. 이야, 좋네. 방금 전에 테스트를 했지만 정말 너무 뽀송뽀송한 그런 컨디션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두 번째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아이들이 같이 저희와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전자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전자파 차단 기준인 EMF 인증을 획득한 그런 전기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과 항상 함께 잠을 잘 때 전자파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전기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EMF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라고 하는 이곳에서 전기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하여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전기제품, 전자제품을 쓸 때에는 사실 전자파가 우려되는 그런 제품에 한해서는 EMF의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도 전자제품 고르시는 또 하나의 제품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탄소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소매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 원적외선을 방출을 하고 화상 가능성이 없고 세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요금까지 저렴하다고 하니 굉장히 똘똘하고 스마트한 전기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즈는 싱글, 더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다 받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고투 자충매트 더블 사이즈랑 딱 맞습니다. 그리고 싱글 사이즈는 약 1m? 약 1m에 1m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따 두 가지를 제품 받았고 총 다섯 가지의 종류 디자인이 있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전기요, 탄소매트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이 보듬의 방수 전기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겠습니다. Est-ce que tu nous vois? C'est difficile à dire la vie sans toi. Est-ce que tu y crois? Je ne sais pas écrire si manque de toi. Un coin tranquille, peut-être une île. Vie indocile, la nuit défile dans mon exil, un coin tranquille. Tu veux savoir s'il va pleuvoir? C'est pas toujours facile quand il fait noir. Est-ce que tu y crois? C'est difficile à dire le goût de l'espoir. Un coin tranquille, peut-être une île, vie indocile. La nuit défile dans mon exil, un coin tranquille. Quand t'as peur, je tremble aussi. Et puis parfois, je fuis. Mais voilà, je suis là. Peut-être une île, vie indocile. La nuit défile dans mon exil, un coin tranquille. Mec, une note. Bonjour. 짠짠 전기비.
오늘은 예전에 저희한테 한번 제품 제공해 주셨던 덕고개에서 조개구이 세트 준비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야. 4학년 이렇게 귀여워도 됩니까? 야, 뭐해? 여기다 칼질했어? 날로 이렇게 할 거고요. 텐트는 지난번에 저 혼자 솔캠으로 썼던 그 파이어 쉘터예요. 네스트 3. 네스트에다가 이거 이제 이렇게 쇼페스티벌 이렇게 저 도킹 해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도킹 완벽하게 되고요. 이 유문이 그 라운지 쉘터랑 똑같으니까 도킹 완전 되는데 확실히 공간은 작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이트가 좁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는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이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 차에 있는 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2m,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여기부터 저쪽 그 뒤에 있는 나무까지, 여기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나무예요. 저 나무까지가 8m, 여기가 8m.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여기가 넓은 그런 자리라서 사실 이렇게 세팅하고 아예 이쪽을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이렇게 쳐봤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캠핑 잡혀있는 그 일정이 있는데 거기가 사이트가 크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파이어 쉘터랑 이와지작 도킹 이렇게 쇼페 도킹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막걸리는 빙 얼음골 생 막걸리입니다. 차게에서 흔들어 드시면 막걸리의 참맛을 느낄 수 있대. 이게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막걸리네요. 그 공장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이소에서 이 시에라 컵을 샀어요. 2,000원, 하나 2,000원. 저희 어머니가 그 막걸리 양은 잔, 양은 잔이랑 양은 냄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쓰지 말라고. 예,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거 나온다. 엄마가 그랬으니까 말 들어야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아빠 엄마 말 잘 들지. 너네도 엄마 말 잘 들어라. 이거 타들 장난 아니네. 오! 멈춥니다. 타들 장난 아니다, 이거. 흔들면 안 됐었네. 아빠 흔들어야죠. 어우, 이게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일단 쌀막걸리인데 여기가 계곡이래가지고 계곡바람이 쌀쌀하게 좀 분해요. 자, 여러분 한잔하십시오. 짠짠 짱기빙. 그 파란색 불이 제일 중간이에요.
괜찮네. 너는 이거 술 맛 나가지고 별로지? 술 맛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라미님 별로인데, 이제 막걸리가 술인데 뭐. 괜찮아요. 괜찮네. 아우, 괜찮네. 아우, 서비스 좋은데? 아, 빨리 올리라고. 알겠습니다. 오분작이네. 전복이 아니라. 오분작이 뭐예요? 전복. 새끼 전복. 추위를 많이 타는 우리 이현이와 라미님 두 분을 위해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코베아 가스난로인데 요거 이제 너무 추워해서 불멍할 때 앞에다가 불 앞에다 놓으려고 요거 하나 마련했습니다. 파우치인 것 같고요. 차, 야 조그만하네. 이 손 한 뼘도 안 되네요. 한 뼘도 안 되는 이 정도의 사이즈. 자,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근데 튼튼해 보여요. 눌러서 이렇게 우리 가스 키듯이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거 너무 뜨거운 거니까 니네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거는 오케이? 둘이 난로야 난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신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씨한테도 주는 거야? 와 여기 많이 온다. 신천에서 예. 안녕. 안녕 잘 가. 잘 가 안녕. 요. 니들도 두려. 안녕. 안녕. 짱캠핑 구독자 짱캠핑 구독해라. 애기 왔다. 아이고 안녕. 이야 해피 할로윈. 안녕. 야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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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 이제 저쪽 알고 싶나 알고 싶나 알고 싶나 알고 싶나 알고 싶나. 인생 첫 젤리를 먹고 있답니다. 애기 이름 뭐예요? 경빈이래요. 경빈이. 안녕 삼촌은 짬빈이야. 안녕하세요. 서희야 잘했어. 너 10분 연장. 예, 멋있는 모습. 멋있는 모습 하면 또 우리 서주원 10분 연장, 서희야 10분 연장이네. 그치?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저까지. 11월도 안 되고 10월 달에도 추위를 저렇게 타는 사람들은 난로도 저렇게 갖다 주고 불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번 떼어 주는데도 저러고 있습니다. 춥다고 좀 난리 났어요. 이게 추위 많이 타는 여자를 불멍 시킨 방법입니다.
제대로 보네요. 아,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너 이제 쏟을 것 같으니까 위로. 3단으로 해놓고 저희 1호 주원이랑 저랑 둘이서 이쪽에 잤거든요. 근데 둘 다 열이 많은 편이라서 3단으로만 해놔도 굉장히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취침 모드로 해놓고 자니까 훨씬 더 좋았어요. down.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단풍 캠핑을 즐기고 갑니다. 멀리 온 만큼 보람 찼던 그런 캠핑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캠핑은 어떻게? 짠하게 짬빵 갑시다 집에.